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에 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사연이 20대 청년이 이렇게 보내준 사연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라 여겨져서 같이 읽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현재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열심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서울에서만 쭉 살다가 먼 지방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나니 매주일 가야 할 교회를 찾는 것이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한 교회만 꾸준히 다녔던 저에게 모르는 곳에서의 새로운 교회 찾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침 회사 근처에 최근에 새롭게 성전 건축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한번 참석해 볼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쉽게 교회를 찾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교회를 찾을 때꼭 확인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목사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나 청년부 모임 같은 곳에서 제가 어떻게 저에게 좋은 교회인지 를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꼭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설교 검색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찾아도 괜찮은 걸까요? 한 가지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새로 알게 된 분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그동안 다녔던 장로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여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다른 교단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새로운 교회를 처음 가보는 제가 먼저 여러 교회를 가보고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 적응하기 위하여 다니던 교회와 교단이 다르더라도 아는 분이 있는 교회에 우선 가보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목사님께 답을 구해봅니다. 우리 20대 젊은 청년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귀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를 등한히 하기도 쉽고 그냥 가까운 게 아무 데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나쁘고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어요. 난 서울대학 멀어서 가까운 대학 가는 사람 본 적이 없다. 학교는 좋으면 멀리도 가면서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 교회를 너무 경하게 경의 여기는 것이 저는 못마땅해서 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찾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2001년도에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섯 가지를 중점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첫째는 예배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저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택할 때 예배를 먼저 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은혜가 되는가, 예배 분위기 전체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등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혹 찾아보고 그 예배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찾으면 좋겠고요. 교단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단이 아니라면 저는 교단은 그렇게 장로교회니까 꼭 장로교회만 가야 된다. 그런 생각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인들 보면 벌써 여러 해 전에 그런 교단 개념은 무너져서 그냥 좋은 교회면 침례교도 가고 장로교도 가고 감리교도 가지 교단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늘 생각했는데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참 거슬렸어요. 특히 목사님들은 이단 교회는 그 교주죠. 목사가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라 교주가 되고 교주는 되게 신격화돼요.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중요 여기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우상시하고 하는 분위기는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주의 전제정치처럼 그냥 목사, 당회원 배치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재직회도 제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민주적인 그 정치가 좀 되면은 그 좋은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하는 그런 권위적인 교회가 있으면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꽤 많이 모일 때 한 3,000명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우리 돈 모아서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한 교회는 건강치 못하다. 교회가 있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되게 교회를 위해서 집중하더라고요. 재정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격에는 조금의 돈을 쓰고 자기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예배당 짓는 게 필요해요. 인테리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쓰는 경비가 너무 많은 교회는 조금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힘쓰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세상 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아, 저 교회 건강하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잘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11조나 헌금을 조금 강조했어요. 왜? 우리 재정과 재산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청지기 의식의 발로라 생각해서 좀 강조를 했었고요. 마지막은 교인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저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교회 하나만을 붙잡고 생각하면 저는 그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사탄의 포로 수용소다 네 그랬어요. 사탄이 교회는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천당 가라. 세상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건 건강치 못해서 교인들을 교회 일꾼으로만 키우지 않고 훌륭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아주 힘든 일 하는 교인들은 6년만 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동네에서 장사하는 시장에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교회를 찾는데 고려할 만한 하나의 조그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를 권하라면 저는 예배를 권하겠어요. 그 인터넷을 찾아서 지식을 얻든지 실제 가서 참여하면서 하든지 해서 예배가 참 좋다. 가면 갈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겠구나 라는 교회 가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중요해요. 조금 완벽하게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조금 거슬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도 있는데 말씀한 것처럼 너무 그런 것만 보고 이게 아니다고 하면 갈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인내하고 기다려도 보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적응하려고 해야 될 수는 그런 것도 꼭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답이 됐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갈망하고 이렇게 찾고
고민한다는 자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사연 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좋은 교회를 찾게 해주시는 복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지방에 근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좋은 교회를 찾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청년이 정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약간의 이제 도움을 기준을 얘기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 살기에 부족함 없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우리 방송을 같이 듣는 우리 친구들도 다 좋은 교회 만나 좋은 교회에서 받는 축복을 받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무 교회나 막 가면 안 돼요. 정말 교회는 여러 날 찾아서라도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어려서 다녀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청년도 정말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